시조가 가을에 걸렸습니다. 야, 우리 할매 민달 헤매던 동네 골목 도로명 주소 나부탁고 대문이 텃밭에는 장수꽃 덤불지는데 맨발로 저승꽃 따라 새끼를 따라 새셨네. 아, 참 이 시조가 참 좋네 아주. 할매가 돌아가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새벽교 아래에서 개천의 꿈. 아무래도 이 장소가 하천 근처니까 이런 시들이 많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성급한 열대야 전혀 없네. 올해는 반갑자는 발길이 너무 잦다. 숨만 쉬고 있어도 온몸은 열탕 온 듯 옆집의 시래기 소리 뼛곱절로 열난다. 오르는 전기세에 벼룩 간 빼먹는 물가 온종일 돌아가는 선풍기도 지치는데 에어컨 바람돌이는 강제 종료 진행 중. 야, 이 그림이 아주 리얼합니다. 아주 가습기 다 샀어. 쌤 사진 하나 찍자 내 거라서. 하도 아아 롤 또 떼주고 아니요 옆에 뒷구라미 발 살찐 시냇물 손자의 시범 콧대에 높은 로그인 나이 많은 사람이 비애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월 바보 첫눈 맨 처음 하얀 고백 파르르 설레다가 부끄럼 잠시 잊고 남분분 춤추다가 수줍게 깍지 낀 약속 소복소복 쌓인다. 야, 이 첫눈의 의미가 잘 묘사됐습니다. 경계선에서 시냇물 봄이 오면 연필 노인 요양병원 잠들지 않는 밤 온천선 129 이 작품이 129번째인 것 같습니다. 최승아 씨 작품이네요. 비축 꽃무릇 너라는 꽃 참말이다. 불초 세상을 물들인 시조 이웃과 함께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진에 담는다. 달 항아리 장산 희석 갓바위 진달래 독도 이야기 호박 한 등이 그냥 소나기 양산 된장 시락구이라 녹차밭 숲속 의자 자갈치 모퉁이 유원수 갈매기 기록되는 기린내 날개 기세 하릴 없는 사람들이 물속만 바라보고 숭어 때 고유를 깬다. 들썩이는 어시장 찬물을 끓이듯이 폭수초 달밤 농막 사기 틈 봄무늬 바지 목련꽃 피는 밤 단풍들 무렵 봄나무 뿔락 앵콜
거덕 등치기 복수. 삐약. 징검다리 금해라. 금정의 젖줄. 불꽃사랑. 어떤 어떤 자문. 야, 이 정상만을 나타내는 그런 시즌 같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소. 만약 윤회가에서 다시 생을 얻는다면 내 부모님 집에 들어 소가 되어 살고프다. 한평생 쓰라린 피한 어찌 달리 감파리. 이분은 억수로 불효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아주. 길목에 서서. 낙화. 마음 치유. 기다림. 이슬산 참꽃. 내무라 카드노 집에 있으라 카드나. 들꽃 편지. 하늘꽃 16번째. 도미노. 마을. 이분은 마을 31번째 낙동강 시를 만들었네요. 편백나무꽃. 의자. 가을들판. 한편에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또 한편에는 이렇게 문학을 즐기는 모습들. 다양한 사이입니다. 성급한 열대야 최은영. 올해는 반갑자는 발길이 너무 작다. 숨 마시고 있어도 온몸이 열탕 온 듯. 옆집의 시래기 소리 몇 곡절로 열난다. 오르는 전기세에 벼룩 간 빼먹는 물가. 온종일 돌아가는 선풍기도 지치는데 에어컨 바람돌이는 강제 종료 진행 중. 야, 실감나는 시인데 바로 이 작가 옆에 계십니다.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이런 시를 썼는지. 올해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예. 이 선풍기도 이제는 정말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도는 선풍기가 불쌍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에어컨을 켜보려고 하면 항상 이 전기세의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옆집 사람들 온 아파트에 시래기 들어가는 소리는 내 마음을 더 옥죄이고 이렇게 아, 탈원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고 이런 날 좀 팡팡 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을 건데 정말 속상하고 이제는 또 전기세가 오른다 하고 하니까 더욱더 열대야가 얄미워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그 문재인 때문에 조금 네. 그 시상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한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성급한 열대야. 좋습니다. 아이고, 시가 좋네 아주. 이게 그러면 온천천 129번째 시입니까? 네네. 아유, 그럼 뭐. 온천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온천천에 관한 시들을 묶어서 시집으로 한번 이미 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온천천에 뭐 전문가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작가. 온천천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 사람,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 잠들지 않는 밤, 이 시조의 그 모티브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온춘천 물결이 낮은 모든 그 애환과 모든 슬펐던 일, 즐겼던 일, 모든 일들을 물결이 다 안고 흘러가면서 다시 내일을 다시 밝혀줄 그런 힘이 되는, 그래서 잠들지 않는 밤이라고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아주 그냥 어쩌면 불교적인 그런 느낌도 조금 가미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물은 바다로 흐르니까 네. 온천전은 그 중간이고 네. 그죠?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잠들지 않는 밤, 온천천 129번째 최성화. 풀섭이 풀어내는 오고간 걸음이다. 하루에 곱게 접은 물결로 깨어있는 낯익은 페이지마다 낮에 서사 비친다. 별 같은 흔적 안고 잠들지 않는 하천. 민무늬 배경으로 어둠을 쌓다 헐며 인기척 그림자 곁을 물소리로 지킨다.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너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네, 낭독을 하니까 저 시가 살아납니다. 네. 원래 시 낭독이 살려요. 노래도 보면 작사 작곡을 잘해도 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도 시인이 쓰지만 그걸 보급해주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역시 낭독의 힘이 굉장히. 여보, 선생님 오시거든요. 아, 예, 우리 아 선생님이시구나. 예. 지난번에 선생님 저 편지기 했을 때는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예, 잠깐요.